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넓게 띄워줬습니다. 아, 연결됐고요. 선수들에게 의사소통 지시하고 있는 장한영 그대로 때립니다. 와, 지금 골대를 맞았고요. 아, 천안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행운은 따르지 않네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일단 장한영이 잘 벗겨냈고 다이렉트 슈팅. 어우, 자,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덜 떨어지면서 골대를 패스 좀 길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넘어졌습니다. 자, 김희성이 공을 끌어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나온 거 보고 슛! 골대! 골대! 자, 김희성의 놀라운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야, 이거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투입되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았던 김희성. 와, 여기서 볼이 길었고요. 이걸 잘 끊어냈고, 와, 이걸 때리네요.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오유. 정확하게 때렸는데 이 공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야, 이게 골대를 맞네.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네. 다시 바라봤는데 끊겼고요. 그 전북 현대를 잡아냈던 그 스토리가, 자, 지금도 기회입니다. 네, 박살쪽 진입됐고 올려주는데요. 비었습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잡아놓고. 아, 잘 잡았는데요. 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슈팅 왼쪽 골대 맞고 납니다. 자, 지금도 정말 우당탕탕한 상황 속에서, 네, 야, 들어갈 뻔했어요. 아, 양주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방금도 클리어링 미스가 나온 다음에, 자, 문슬범. 네, 양주가 끝까지 가져갔고 또 재차 혼전 상황이 이어졌는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아, 하지만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네, 날카로워요. 지금도 네, 날카롭고요. 자, 이종욱 돌려줍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왼쪽 비었습니다. 한희영, 한희영 접어놓고 한희영! 아직 있습니다. 슈퍼 세이브. 와, 지금은 이준희 선수의 눈부신 선방. 와, 이준희 선수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슛을 받았는데 이거를 네, 정확히 반응을 해내네요. 아, 오늘 한희혁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잘 접어두고 수비 따돌리고 강력한 오른발 슛을 시도했는데, 네, 아, 정말 앞에 앞을 내다봤었거든요. 네, 요거를 막아냅니다. 네, 자, 지금 비어있는 잘 돌았고요. 완전 왼쪽 오픈이었어요. 수비 급하니까 한번 접죠. 여기서 접고 네, 완벽한 슛과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 골대를 맞았군요. 아, 골대가 한 번 더 도와줬군요. 아, 한희영 선수 오늘 골대